루앙프라방으로 가는데요. 루앙프라방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오토바이 타고 40분 걸렸습니다. 40분 빌리는데 15만 깁, 그리고 여기 배를 타고 왔는데요. 이제 3만 깁입니다. 3만 깁 갔다 왔다. Come along the boat one trip. 3만 깁 타고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여기 따세 폭포를 보러 갑니다. 따세 폭포. 이 배 이름이 우강인가요? 모르겠는데, 자, 이 강을 타고 따세 폭포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길이 없어요. 무조건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따세! 따세, 이거, 이거. 저기. 자, 이쪽 배를 타고 우리 사장님이 가자고 하네요. 아, 따세. 철선이네요. 어, 철선. 자, 따세 폭포를 갑니다. 저는 가운데 정도 타볼까요? 어이. 오이, 남남 남남 괜찮다고 하네 우리 언니가. 저도 그 뭐 손으로 물을 닦고 갑니다. 사바이디. 오,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네, 저쪽에서 이 짝으로. 자. 따스에서 오잠, 네, 여기 선착장에서 오자마자 바로 출발합니다. 예, 손님이 계셔가지고. 자, 몇 분 정도 올라가는지 볼까요? 자, 43분에 출발합니다. 강을 타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물길을 보니까. 성수연양이야. 탔세 폭포 딱 탔세. 아, 네, 빨리 탔세. 어, 우리 엄마 딸도 지금 따세를 보러 폭포를 바로 갑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 타고 갑니다. 네 명이. 저기 폭포가 있네. 폭포. 자, 앞에 강으로 물이 흘러오는 따스 폭포가 있고 물길이 여기 이제 내려서 올라간가 봐요. 자. 저기 물이 막 떨어지네요. 이야. 저. 어, 조심, 조심. 오 마이 갓. 그냥 버프냐. 버프냐. 그냥 버프냐.
우리 언니가 법변장 괜찮대요. 괜찮아요, 법변장? 겁자이르. 겁자이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타? 오케이. 자, 요 배를 타고 지금 저기서부터 한 500m인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가가 여기 아마 장사하신 분인가봐. 물하고 가스를 가져간 것이. 이야, 벌써 누가 여기 길을 청소를 다 해놨네요. 와, 청소 이렇게 다 해놨어. 손님 맞이를 벌써 끝냈네. 와, 대나무. 대나무, 그 아직 노란 대나무 처음 보네요. 노란 대나무. 아유, 팥도. 아유. 클로즈. 5시 30분. 5시 30분에 끝난답니다. 네, 8시부터 5시 30분까지. 뭐, 저, 15,000 깁. 여긴 또 폭포에 들어가려면 또 내는가 봐요. 아까는 보트 타는 비용이고, 여기는 다시 폭포를 들어가는 돈. 사바이리. 능 10합한 끼? 10합한 끼? 이야. 오픈 시간이 8시. 뺀몽. 뺀몽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격표를 보니까, 컨 라오는 네, 10합, 아니, 10합한 깁. 그리고 외국인은 10합한 깁입니다. 자, 따스의 폭포를 올라가 봅니다. 그니까, 외국 사람은 15,000 깁. 그리고 라오스 사람은 10,000 깁. 10합한 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뱃사귀 3만 깁이고 여기가 15,000 깁, 총 45,000 깁이 들어갑니다. 따스의 폭포를 들려면 45,000 깁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침 일찍 오토바이 탔더니 썰렁해가지고 말이죠. 지금은 좀 낫네요. 아, 여긴 뭔가요? 네, 이쪽 저기 지도인가 봐요. 맵 심볼. 아, 이쪽 루앙파라방 안내 지도인가 봐요. 자, 폭포로 향해 갑니다. 폭포 소리가 벌써 들립니다. 에? 아까 가스와 생수를 들고 가는 우리 가족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서 장사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장사하는 물줄기 밑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스의 폭포 한번 봐볼까요? 아침 일찍 오니까 좋네요. 따스의 폭포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야, 따스의 아주 경사지게 완만하게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스의 폭포. 제가 처음 여기 온가 봐요. 9시, 아, 8시부터 오픈인데, 지금 9시 5분 전.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예, 완전 시원하구만. 아, 여기 아까 같이 배를 타고 왔던 아가씨가 여기서 가게를 보고 있습니다.
따세. 여기도 아마 사시는 분이 있는가 봐요. 따세 토코. 자, 따세 폭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세 폭포. 오. 여기 사람들이 여기가 폭포가 있는지 알고 미리 장사집을 다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장사하신 분들이. 우리나라도 보면 계곡이 있는데야 막 그 무엇이냐 백숙집 있고 막 매운탕집 있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경치 좋은 곳에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이라고 짓고 있어요. 와, 좋다 좋다. 아침 여기 오신 분들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있네요. 사바이리. 바닥은 나무로 다 판자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장사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거시기 합니다. 이야. 폭포가 거의 밋밋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구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은 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요리 바닥으로 물속으로 들어간가 봐요. 네. 하고 저기 위쪽에서 있죠. 이쪽에서 저쪽에서 쭉 하고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빙을 하든지 밑으로 내려와서 또 저기까지 타고 갑니다. 아, 여러 개 됐군요. 완마 완마. 따스의 폭포입니다. 따스 루앙프라방에서 한 17km 떨어져 있는 이곳 따세 폭포입니다. 여기 폭포는 뭐 웅장하거나 뭐 그렇진 않은데 아주 그 밋밋하면서 뭐 그러네요. 네. 예, 따세 폭포. 저는 이제 스쿠터를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호텔에서 소개해가지고 왔는데, 이야. 미끄러울지 않을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썩었는데요. 자, 여기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 따스 폭포. 막 우기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거는 없어요. 여기는 아주. 보시면 저기 계단을 타고 쭉 저기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저기서 이제 쭉 내려가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다 위험하게 돼 있어. 지금 안 하는 것 같아. 예, 따스의 폭포. 그게 이 전부 다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가 다 따스의 폭포죠. 예, 좋다 좋다. 따스의 폭포 루앙프라방에서 한 17km 정도 제가 스쿠터를 타고 혼자 왔어요. 네. 여기는 이 앞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 네, 물 색깔이 아주 푸르스름한데요. 네, 여기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배고프면 앞에 있는 가게에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스의 폭포. 뭐 웅장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저기 두 사람이 저리 올라가는데 저 위에가 폭포가 있을까?
현재 시간은 9시 10분. 네, 아침 햇살에 비치는 따세 폭포 상류입니다. 왼쪽 길을 따라서 올라왔거든요. 네, 여기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만요. 아, 따세 폭포 있는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저 위로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가 봐요, 저기. 그리고 이제 길이 있는데 다리가 망가졌네. 오메 어쩌스까이. 저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나 봐요. 근데 여기가 다리가 망가졌어. 와, 엄마, 엄마, 어쩌, 어쩌스까?